정말 많은 분들이 Q&A를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네 분께서 행운의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실 분은, 이문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이문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고,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오늘 초book화 시대 지속성의 실험실 이 책은 제가 나오자마자 읽었었는데요. 그때 읽으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메모하면서 봤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다시 듣다 보니까 리뷰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강의를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희 노아은 셔럴러즈 마스터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된데요. 저는 이 공예 기업 그 제목 자체에서 초벽화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건 공예 기업을 완성의 형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3단계에서 4단계, 단순 복제에서 직조 복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은 애터미 이 회사를 보신 분들이 저희 사업자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직접 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서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디딤돌의 역할을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두 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오센과 클라라 박사님 두분 중에 한 분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크지 오픈 질문이어가지고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깊이 물어보고 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제가 이해한 거는 이러한 기반의 애터미가 사업자에 대한 게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가치, 사업자에 대한 어떤 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애터미 직원이 아니어서 일단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벌써 애터미를 컨설팅한 지 5년째예요. 웬만큼 좀 이제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제가 리더 교육을 설계할 때 가능한 한그 교육에 사업자를 초청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사업자 없는 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왜? 사업자 비즈니스의 핵심 뭐 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사는 그냥 지원하는 조직이에요. 없어도 돼.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본사 없어도 돼. 한두 명만 있고 다 사업자로 돌리는 게 훨씬 좋겠어요. 그 정도로 비즈니스의 구조상 사업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은 대단하고 그리고 본사의 리더들이 교육받을 때는 사업자의 생각이 어떤지 사업자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적으로 계속 느끼는 거. 그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애터미의 존재의 목적이 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사 직원의 안락함과 연봉상승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갭이 많잖아요. 사업자들은 진짜 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연봉 계약하고 처음부터 돈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뼈저린 어떤 본사 직원들의 이 겸손함들을 요구하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사업자의 그 요구사항을 받는 그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저희 팀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다른 HR 쪽인데도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해서 또 부회장님께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업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걸로 계속 매일 막 전사회의 때 계속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함께하는 어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동질체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단계 비즈니스의 한계가 존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몽상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쿠팡과, 홈쇼핑과 대결하는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이거는 엄청난 비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존의 다단계 비즈니스의 틀을 뛰어넘어야 돼요. 진짜로. 사업은 하지만, 소비자들의 중요성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소비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뭔가의 전략과 정책과 구조들을 짜는 노력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리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유통 과정을 우리가 도전하겠다라는 정신과 자세가 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회장님께서 배팅 문화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사람에 따라 시각 차이는 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저는 본질에 집중하는 비즈니스의 패턴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기본적인 핵심적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냐.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가 저는 필요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협업하고, 또 진짜 이 다단계 비즈니스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유통시장에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전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좀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몽상께서 사업 초기 때 손자 아들내미 이렇게 학교 가서 아들내미 선생님이 아빠 뭐 하시냐 했을 때 나 다단계 비즈니스 사장이에요 라는 말을 못하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전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부정적 외적성이 아직도 존재한 이유의 근본적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비즈니스의 어떤 관점과 뷰를 가지고 저는, 달려가면 좋겠다. 본사와 사업자와 그 의식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제 주파수를 맞추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속할 수 있는 회사에 입문했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자가 되는 그 과정에 이런 이야기들, 세상의 유통의 보존 자체, 뛰어넘는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그 본질에 생각해서 할수 있는 사업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해주신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박진호 사장님께서 네, 질문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네, 박진호 사장님 모시고 두 번째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눠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김지은 박사님께는 이 책의 제목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인데,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실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가 됐고요. 이 책이 쓰여진 아까 목적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금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요 다음에 그 실험, 내지는 연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기덕 대표님께는 저도 이제 배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5년 동안 태국에 방콕에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나우 미션이라든지 교육의 봄 인터서브 다 제가 좋아하는 단체들이고 또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단체들이라서 또 더 친근감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 대표님도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에서든 뵙게 될 것 같은데 그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지금 그 애터미에 대해서 저는 기대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걸 보는 관점하고 또 내부에서 보는 거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직원으로서 또 사업자로서 보는 것도 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사업자 영역에 대한 또 연구도 이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좀 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도 실제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애터미 사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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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네, 네, 그럼 먼저 김지은 박사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계속 이제 실험을 진행 중이시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실험은 저도 경영학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공부했고, 그리고 여러 이 애터미 이전에, 그리고 박사를 하기 이전에 다양한 회사를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 이제 기업이 경영을 하려면 리더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어떠한, 마음속에 있던 정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윤 교수님이 그러한 제가 생각한 정답을 실제 학문적으로 구현을 하셨고, 실제 회사로 구현을 하신 그 분이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위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할 실험은, 그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애터미의 그 공의의 기업으로서 경영을 하는 그 방식들은 사실 그 세상이 변하고 어떤 우리가 경쟁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변하거나 변질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 어려운 정답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이제 애터미가 사실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이제 장기적인 그 성과가 유지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경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애터미가, 본인들이 걸어왔던 이 걸음 그대로 혁신을 해 나가면서 걸을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지키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저의 역할이고요. 그 실험에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의 실험의 일부로 이 초뷰카 책을 가지고 이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 리더십에 올라가실 분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한 강의도 또 이제 본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떤 연구를 이제 관련돼서 지속을 하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박사 논문이 그 한 개인의 그 긍휼감이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냐에 관련된 게 저의 졸업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긍휼감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이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나 어떤 이제 내가 승진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일을 하게끔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저는 이제 긍휼감으로 보고 이것이 실제 그런지를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논문을 지금 연구, 또 다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러한 방향, 그리고 이제 회사 실제 애터미 내에서 필드에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초b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고, 저의 사실 오늘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도 여러분들이 초bü�과 책을 읽고 아, 되게 좋은 내용이다. 애터미 되게 좋은 회사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애터미, 이런 애터미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여러분의 시줄, 그 목적을 발견하게끔 제가,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리는, 동기부여해 드리는 역할로, 써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답변은,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질문이 짧은 분이셔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죠. 소비자죠. 건강한 소비자. 근데 제가 건강하게 소비하고 있는데 뭐 위에서 케어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 후배가 뭐 다른 쪽에서 뭐 애터미 사업을 하길래 후배가 그러면 오빠 좀 저한테 사주세요. 또 후배한테 사주기도 하고, 저쪽에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는 건강한 소비자. 제 연구원들은 뭐제 밑에 달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업자 밑으로 추천해서 달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 혹시 여기서 뭐잘 케어해 주신다면, 뭐, 제가 또, 네, 제가 잘 케어, 케어해, 네, 잘 케어해 예. 네.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네. 케어 받으면 또 제가 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셔야겠네요, 오늘 오후에. 제가 가야겠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네, 질문자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자는 이제 박봉준 세일즈 마스터 사장님께서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박봉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마스터 봉준입니다. 두분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잘 정리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짧은 질문인데요. 크게 보면은 회사가 제시하는 이 날출에 나의 시주를 결합을 해서 어떤 테피스트리를 이제 이뤄낸다는 어떤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팀으로 본다고 한다면, 리더가 제시하는, 목적의 시주를 구성원의 마음속에 이제 날줄로 이제 직접 복제가 이뤄내서 그 나타난 테피스트리로 뉴로물을 형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있었던 게, 목적의 시주를 이제 제시한 리더의 역량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그리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이 구성원의 이게 제대로 된거 맞는지라는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할수 있는 역량, 구성원의 역량이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그거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초뷰카 책에 보면 그 공익기업 리더십 부분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책의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 리더가 제시한 그 목적의 시줄에 대한 그 검증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제시한 그 리더가 그 목적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은 사실 내가 지금 가진 이 시줄, 이 목적에 나 정말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같이 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될수 없죠. 그 진정성은 내가 진정성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 먼저 나서서 몰입해서 이 목적 실현을 위해 일을 하고 어떠한 고난과 그러한 방해하는 상황이 와서 또 이거를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은 아, 리더가 말한 저 목적에 대해서 진심이었구나. 사실 팔로워들은
리더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다라는 것은 리더가 제시한 어떠한 목적이랄까요? 시즌 그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는 그 리더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근데 사실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리더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돼요. 그게 사실 애터미에서도 그러는 거죠. 사실 저희는 박한기 회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사실 이제 본사 분들도 그 방향성이 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회장님의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회장님이 내 것인 그 애터미의 존재 목적을 얼마나 지키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떠한 컨텐츠가 옳고 그름이냐 보다는 그 회장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연히 사업자분들도 거기에 올인하시게 되시고, 그게 사실 리더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진성 리더십 부분의 진성 리더십은 리더십,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이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리더에 대한 그 믿음이 형성되는 순간, 어떠한 그 리더십 그 자체 스타일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성원이 좀, 뭐랄까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그룹이 모여진 어떠한 조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냥 끌고 가는 리더십으로는 사실 그 리더가 제시한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다른 한명한 명씩 다가가서 뭐 얘기해보고 하는 공감의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팔로워들의 특성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예.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진정성과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구성원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제시한 이 목적에 얼마나 진실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시리어스한지에 대한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자로는 이정혜 스타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강의를 듣고 그 책에서 용어 정리랑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고요. 또그 오쌤이 이렇게 애터미에 예, 그 우리 교수님과 해서 책을 내게 된 배경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제 애터미가 아,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대형 플랫폼, 우리 쿠팡이라든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한 목표는 유통의 허브인데 정말 유통의 허브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 저는 각각의 유통마다 팬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쿠팡처럼 예, 뭐든지 다살수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예, 마켓컬리처럼 뭔가 조금 신선한 야채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 팬덤이 다르기 때문에 애터미의 팬덤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터미의 문화와 또 성공의 사닥다리와 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신 분들로 분명히 우리는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 그렇게 그 그냥 작은 어떤 그 유통의 부류로 남는 게 아니라 예, 정말 공의의 운동장으로. 왜 그러냐면 고객의 성공이면 아까 메이요 병원을 예를 들었듯이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의 성공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아, 정말 우리도 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까지 10년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승부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것이 애터미의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스타트업 유통들이 애터미보다 더한 어떤 품목에 한해서는
혁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 오쌤 같은 경우는 많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사의 유통업체랑 겨누어서 정말 우리가 유통의 허브로서 자리 잡는 그 관문은 결국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그 고객의 성공 스토리를 계속 써가고 그게 사회적 증거가 공론화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오쌤이 보시기에는 우리 애텀이라는 기업이 정말 다단계라는 편견을 넘어서 대형의 플랫폼으로 그 다음에 대중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면 가장 큰 어떤 목적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말 나는 애터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정혜 스타마스터 리더님. 네. 와,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 좀 듣고 싶네요, 제가. 네, 너무 멋진 질문이세요. 감동적입니다. 제가 나이 좀 많이 먹었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몽상과 엠마를 컨설턴트다 보니까 자주 봬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분들은 진짜 유통의 허브라는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사물을 보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것까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보시는 거 자체가 매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떨리네요. 말씀드리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주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99%. 세상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과 세상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저는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이정혜 리더님처럼 엄청난 그 안에 영웅의 거인의 역량이 들어있어요. 그 DNA가 있으신 거죠.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생의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거인, 나의 영웅의 서사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해석해요.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의 욕구를 되돌아보게 하고, 나의 부족했던 좁은 식견을 넓혀주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건드려주더라고요. 거기서 핵심은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쓰세요라는 메시지였어.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자인데 경제학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2002년도에 유대인인데 심리학자가 경제학 노벨상을 받는다는 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하는 나하고 기억하는 나가 있는데, 기억하는 나가 없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제가 인생의 주인으로 난 서고 싶은데, 과거의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역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지금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 내가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트리거가 되었고, 나의 정말 그 존재하는 이유임을 깨달았어요 라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과거가. 그 재해석하는 힘.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흐름이 똑같은 경험이지만 완전 달라져요. 영웅의 서사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반페이의 서사가 아니라 일기가 아니라 영웅의 서사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에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유통의 허브로 오고 유통의 허브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냥 유통의 허브의 요소가 표면적인 요소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들어있고 인간의 삶이 개입되기 때문에 인간 개인에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 내가 주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돕는 비즈니스가 우리 애통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저는 궁극적 모든 유통의 허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주인으로 서는 거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 자랑스러움 때문에 세상이 함께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세상이 더 건강해야 되고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면 안 되는 거고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유통에서는 그런 메시지 없어요. 사실 신속하게 사고 뭐 편리하게 오고 사실 저는 그거는 표피적인 프로세스의 이슈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의 궁극적 존재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비즈니스의 패턴. 그것은 어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해석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반 위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정말 함께 우리가 정말 모두가 영웅이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뭐 이런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경제 공동체가 생기고요. 또 신앙의 공동체가 생기고 또 교육의 공동체가 생길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생뚱맞은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정말 확실하게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쓰세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네, 그렇게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 그룹 끝내주네요. 자주 와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네, 답변과 질문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이 초교과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책과 이 교육 과정들이 제 애터미 사업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과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 우리 많은 사업자분들에게 그러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이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김남희 네,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노하은 국장님께서 또 멋진 진행으로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수고해주신 우리 노하은 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위풍당당 노정구 단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예,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노정구입니다. 오늘 아주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경영학 박사신 우리 김지은 박사님 초르카 시대의 평행에 대해서 저도 책을 읽었는데 좀 애매한 2% 부족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은 이해하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신 오쌤 대표님 정말 많은 기업들 컨설팅 하시면서 애터미를 만나시면서 막 오쌤 대표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런 기업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돼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도 어떠세요? 제가 했던 23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초창기했을 때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이제 선택했는데 정말 애터미 사업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떠세요? 아마 우리 사장님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애터미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애터미가 기간과 한 분도 계셨고 또 애터미 사업을 초기에 진행하고 계시는데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행했는데 막연히 이렇게 진행하신 분도 많았을 텐데 아마 이 시간에 애터미에 대해서 더 확신하는 그런 믿음하고 신뢰하고 애터미 사업에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애터미는 전문가들이 평가했듯이 어때요?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거고 또 우리가 목표 지향적에서 목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리더들의 자세도 이렇게 우리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들 모두 다 애터미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또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태국탑 연합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목요일 저녁 10시 글로벌탑 인도네시아 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국시간 새벽 2시입니다. 글로벌탑 영어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죠. 본사 주관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 초대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